야, 처음부터 이런다고? 야, 날 배신한 사람한테. 하이, 수은이즈. 배우 송중기입니다. 지금부터 더 수은 인스타 채널에 올라왔던 빈센조 슈퍼팬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을지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Let's go! Go! 전 좀 자신 있어요.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이쁘게 만드셨다. 오케이. 빈센조의 아파트스. 와. 야, 처음부터 이런다고? 306호, 606호, 603호. 606호. 기억이 솔직히 안 나고요. 이거는 왜 감으로 했어요. 3층은 아니거든요. 꼭대기층인데 빈센조 방이 끝에 있어요. 그래서 3호는 아니고 6호라고 생각하죠. 실제 세트장은 1층. 빈센조 집 바깥의 복도는 청계 광장에서 있는 건물에서 찍었고 내부는 세트에서 찍었죠. 조사장이 가져갈 금의 몫은 50%는 아니고. 와, 이게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었구나. 좀 자신 있어요. 20%. 틀렸어. 왜 30%나 줘요? 야, 날 배신한 사람한테. 다신 나한테 총 겨누지 마세요. 그동안 진짜 친구로 생각했기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안기석 팀장의 작전 예산은 얼마였나요? 에? B. 좀 자신 있어요. 미안해요, 철수 형. 처음에 시놉시스 볼 때부터 기성 역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러블리했고 뭔가 한 사람을 그렇게 동경하고 존경하고 품는, 마지막에는 기석이가 빈센조한테 품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는 감동까지 준 그 기석이란 역할은 철수 형이 다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사님, 저희 다 까사노 패밀리입니다. 오케이, 왕샤오린. 네, 다음 문제. Nothing의 작가 이름은 잭슨 마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이렇게 비싸.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신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 뭔가 허영과 허세를 비판하시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아, 이건 뭐 뇌한탈이 뭐야. 아, 정말. 뇌한탈은 저기 아스달. C. 네아르센. 네. 처음에 대본 봤을 때는 에? 갑자기? 이런 느낌이었어요. 8부가 민성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약간 조금 더 밝게 그려지고, 자칫 잘못하면 예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민성이와 빈센조의 관계로, 태호의 관계로 유쾌하게 잘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씬이 저는 이쁘게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굉장히 과도한 슬로우 모션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없었는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성철 씨가 거기서 뭔가 빈센조를, 태호를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웃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안해서 부탁을 못 하시죠. 근데 제가 친한 동생이라는 그냥 그 결례를 무릅쓰고, 뭐해 성철아는 집에 있다 그래서 그럼 잠깐 나올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철이한테는 제가 진짜 마피아 같았을 거예요. 빈센조가 셰프 토토에게 처음 주문한 음식은? AB인데 AB 샤프란 리조트 트러플 포르치니. B. 트러플 포르치니. 실제로는 맛있어요. 우리 소품팀 요리해주시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토토 역할을 맡은 김영목 배우가 실제로 요리를 잘해요. 이 역할을 위해서 진짜 유명한 이탈리아 셰프한테 다 공부도 했고, 실제로도 또 한식도 잘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동물, 뉴트리아는 동물이죠. 최고였고요. 가장 잘 맞았던 사람 중에 또 한 분이었던 것 같고요. 갖고 와. 너 또 매달리고 싶냐? 갖고 와. 내 타이 이렇게 한번 손 한번만. 주우라고. 갑도 갑도 살짝만 들어. 갖고 와. 그래. 조금 들어. 아이 진짜 갖고 오라고. 됐어. 처음에는 저도 선배님을 좀 어려워했었고 선배님도 저를 어려워했던 걸로 느껴요. 뭔가 언젠가부터 조금 서로 편해졌었고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됐는데, 웃긴 게 빈센조랑 석도의 관계처럼
홍준기라는 사람과 김영웅이라는 사람의 관계도 비슷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작가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를 쓰신 거거든요. 풍우, 마루, 시진이, 은섬이. 작가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센스 있게 팬서비스 할 기회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야오. 오, 거의 완벽함.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걸요, 아마. 막 재방송도 보시고 디테일하게 따지시면서 보니까 거의 아마 9에서 10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이쁘게 이렇게 사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퀴즈 풀 때마다 참 좋았던 기억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저희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은 몇 문제나 맞추셨을까요? 지금까지 배우 송중기였습니다. 여러분, 빈센조는 언제든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See you on Netflix.